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면서 왜 그 불행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슬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좀 냉철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관계만 바로잡거나 청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들 때문에 그 인간이 가여워서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 솔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유를 대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숨기고 있으니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슬픈 이유 첫 번째, 돈 때문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돈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고,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이건 마치 회사 생활이 지긋지긋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는 맛에 취해서 회사를 때려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때려쳐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대책 없이 때려치면 안 되죠.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 불행한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악물고 시간을 두고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슬픈 이유 두 번째, 자신을 속인다. 자꾸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이고, 법륜스님 강의 영상 좀 봐봐요. 다들 괴롭게 살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시나 봅니다. 법륜스님 영상 보면 모두들 관계에 치여서 괴로운 사람만 나옵니다. 괴로운 사람만 법륜스님 찾아가서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나갔으니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게 당연하죠. 법륜스님 영상 보고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네 하면서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참고 사는 거야. 나만 슬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자신을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솔직히 남들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신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륜스님 영상에 나와서 질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안 나오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용기도 없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슬픈 이유 세 번째, 혼자 있는 게 두렵다. 혼자 있어 외롭고 불안하게 느끼느니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맞으면서 사는 게 낫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오랜 기간 학대받고 조롱받다 보니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자기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이 이런 두려움으로 괴롭히는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헤어나오고 싶은데 자신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가스라이팅 되었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슬픈 이유, 네 번째, 상대방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다.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 숭고하기까지 하지만 대부분 허망한 결론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저절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가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반성과 깨우침이 없다면 변할 리 없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내 배우자가 세상 최고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처절한 깨우침이 없고서는 사람이 변할 리 만무합니다.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진짜 슬픈 이유, 다섯 번째, 마지막, 그 관계가 자신의 존재를 대변한다. 말이 좀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썩어 뭉그러지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구, 누구의 지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만나기만 하면 자기 얘기보다 남편 자랑에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분들 계시죠.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남편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남들에게 자랑해 놓은 게 얼만데 관계가 망가졌다고 그 말들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자랑질만 하더니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구나 하면서 또 얼마나 꼬소해하고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주위 사람들 모습이 선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에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참고 산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얘기 그만하시자고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냐인 겁니다. 남들 다 불행하게 산다고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불행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불행한 관계 속에 있다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이유를 찾아내서 솔직하게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행한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관계 속에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